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순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 정말로 이제는 각계 전투하고 각자 도생하면서 더 말씀 안에서 더 주님과 깊은 일대일의 관계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수고하고 애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과 또 이곳에 대면으로 나와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훑어가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정말로 어떤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 중에서 상당히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야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서 저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닌데 뭔가 한가락 이 정권을 잡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는 우위정하고 하나는 좌위정하고 하면서 자기의 그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지요. 지금도 이제 3월 8일 내년에 대선이 시작된다 하니까 각자 캠프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석열 캠프, 이재명 캠프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 이제 뭐 경제 쪽 담당하는 사람, 뭐 무슨 행정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한 자리씩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때 허망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더군다나 십자가는 제가 어저께부터 읽는 책이 있는데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쉽게 써놓은 것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라 원기 목사님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천도서를 못하는 것은 제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본 십자가, 위에서 본 십자가, 옆에서 본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본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애쓴 것이 이 책의 그 주된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을 해버렸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쩐가 보자 아마 그랬겠지요. 이렇게 쉽게 죽으실 분은 아니야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정말로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갔다가 자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요한아 이제부터 네가 아들로 어머니로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 전면에 나서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아마 이 마리아 섬기다가 마리아 죽고 나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전부 다 나중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자기가 나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복음서들이 지금 회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완전히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요한 1, 2, 3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을 그냥 뭔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줄 한 가닥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가닥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올라가 버려요.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로 그냥 요한이 올라가 버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단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2장에는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 한동대 총장하시던 김영길 총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가 그분 그 사모님이 쓴 김영애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몇 차례를 읽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우직하고 순박한 이 과학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시켜가지고 좀 동떨어진 곳에다가 정말 순수한 기독교 대학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향해서 펼쳐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동, 그 경상도, 안동에 얼마나 그 유교 사상이 강하고 막 그런 종갓집들 많고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디가 생긴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이 한인들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자기들 무슨 커뮤니티 같은 것도 형성이 되고 조직권도 형성이 되고 그러지요. 그러는데 자기가 딱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이 대목 가나의 혼인잔치 딱 보면서 아하 이것은 읽을 책이 못 되구나. 왜냐하면은 물은 분자식 H2O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분자식 자체가 달라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도 비과학적이고 너무도 말도 안 된 것을 해놓은 것이구나 하고 덮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그런 데인데 저 구퉁이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도서를 좀 진열해놓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나 봐요. 거기에서 이렇게 물건을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지금 우리 같으면 아주 간단한 책자, 예를 들어서 사형리라든가 이런 간단한 책자 하나를 자기가 발견을 하고 갖고 와서 읽기 시작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잠자는 부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 부인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도 이분도 정식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보고 예수를 영접한 자기 남편이 들려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갖고 둘이가 그날 새벽에 다 거듭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죠. 그런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분자식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3장에 넘어가면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였고 네가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했던 것처럼 훌륭한 랍비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어서 굉장히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하면서도 이 마음 한 구석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느닷없이 정말로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한 사람이죠. 그것도 나사렛 출신에다가 직업도 목수의 아들에다가 무슨 훌륭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면 말씀이 불덩어리고 그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능력대로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르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하는 예수를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아주 자기의 본질적인 그 심령의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지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굽히고 그 자기의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오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 있는데 그 5명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이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볼 때 합당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들이 많이 길러러 나오는 시간에는 못 길러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안 오는 더운 정오 때 그때 물동이이고 물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느닷없는 남자 하나가 앉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한 그릇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제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주라 그럽니까? 하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너는 네가 원하는 물은 먹고 나면 몇 시간 후면 또 먹어야 되는 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래갖고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 여자한테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는 행여나 성사람들 만날까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이 여자가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네 말 듣고 왔지만은 이제 우리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 한 성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여자.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요한은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구원의 대상이고 이 여자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지금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5장에 오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난 후에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시기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같은 서울에서 살아도요, 강남에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목에 좀 힘주고 거기서 한 50평대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얼른 돈 계산해보는 거예요. 야, 저 몇십억짜리에서 사네. 저 사람 부자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는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이 교복이란 것이 없지요. 아무거나 입죠.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우리 작은 오빠가 서울대학 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흥에서 서울대 교복이 있었어요. 여 옆구리에가요, 그 샷자같이 생긴 거 있죠, 교문. 그것이 노란색으로 수놓아졌어요. 그것을 입고 자흥 거리를 막 우리 오빠가 활보를 해. 그러면요, 자흥 사람들은 몰라. 그것이 무엇인지,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네. 그래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서울에 오면은 그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쳐다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금지예요. 왜 금지입니까?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는데 결국 다윗 때 정복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평화의 도성이고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또 시기가 언제예요? 명절이에요. 명절은 유대인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와서 다 명절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제가 어저께 그 카페에 올라온 이제 얼마 전이 초막절 행사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는 그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야, 축제구나. 남자들이요. 저 젊은 저런 청년들 같은 사람들, 남자들이 검정 바지에 위에 흰 옷을 입고 전부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서 막 올라가면서 폭댄스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한테 정말로 귀한 명절이구나. 그 명절을 말할 때 보면은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또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 명절을 만끽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쭉 지켜내려왔던 명절이다, 행사다, 또 이렇게 곡식들, 과일들 다 지금 열매를 저장하는, 초막절이 수장절이잖아요. 열매를 저장하는 그런 즐거운 절기다 해서 끝나지 말고 이 3대 절기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좀 하나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유월절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를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자비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오순절이지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곧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를 갈라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좋은 열매는 창고에 넣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확실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제발 하나님 저 유대인들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저렇게 돌면서 기뻐하는 이 절기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명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절을 지키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귀한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때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글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하러 성 안으로 양이 들어갑니까? 바로 이 명절을 당해서, 이 절기를 당해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할 때 전부 양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양 잡는 역사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때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담당하셨는 거라서 담당했다는 것은 자 이것이 내 짐인데 갔다가 자 네가 짐 져 하고 줘버리는 것이 담당이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쭉 봐보세요. 그러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레위기가요 상당히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은혜되는 책이에요. 이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번제부터 나와 번제. 자 이제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흠 없고 티 없는 양을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뭐가 잘못되어서 옆구리를 그냥 찔려버렸다. 그래서 흠이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그 양 그대로 가지고 안 가요. 다시 가서 흠 없고 티 없는 양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자,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대속죄일에 그렇게 번제의 제물로 죽으려면 우리 목숨이 몇 개여야 써야 되겠어요? 60살 살면 6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하는구나 하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아까 흠없고 티없는 순결한 양이었죠. 그 양의 흠없고 티없는 그 순수함이 전부 나한테 와요.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번제 제물이 되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고 화목제의 제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으로 죽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흠없고 티없고 죄 없으심이 전부 우리한테 전이가 돼요. 이것이 쌍방전이에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양이 피를 흘리면은 그 다음에 마디마디를 다 토막을 쳐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다 씻어요. 그러고 나서 토막친 그것을 바로 그 번제 제단 위에 올리고 불로 태워요. 그러면은 막 연기가 나겠죠. 그리고 그 제일 밑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써놓습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육식인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 마디마디가 토막 쳐져갖고 제물이 되어서 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이 죄가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양문이에요,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데스다는 벳하고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베데스다 말이에요. 벳은 뭐예요? 집. 그래서 집이 떡집 그러면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란 말이라 그랬죠. 벳 더하기 헤세드 그러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가로 행각 다섯 개, 누각 다섯 개가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 소경인 사람, 절뚝발인 사람, 혈기 마른 자 전부 모여와서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습니까? 가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휙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나 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이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전승으로 내려왔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전국에 있는 불치병, 난치병 다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동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형씨 어디서 오셨어? 예, 저는 전라도 장흥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 나는 경상도 통영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밑반찬 좀 갖고 왔는데 요것 좀 드셔보시라 그러고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지냈겠지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인에 가시다가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38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2장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렛 수풀까지 38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엘림에서는 정말로 물샘과 오아시스와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했고 그러면서 또 신광야에 가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이런 아주 날마다 날마다가 표적의 연속이고 기적의 연속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엠마만큼 돌고 하나님이 딱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 제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요. 뭘 기억합니까? 구약 광야 시대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다음에 신약 초대교회 신도들을 공부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연대가 64년 이날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에요.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두 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들 뽑아가지고 열두 정탐꾼한테 가서 저 가나안 땅 가서 탐지하고 오너라 그랬지요. 갔다 오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열 명의 정탐꾼이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인족인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270cm짜리 사람이 있더라고요. 키가 2m70. 그런데 22살에 죽었더라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2m50cm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큰 사람들, 이 사람들 저는 골리앗이 그때 2m70이라고 나와요. 골리앗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제 속으로 설마 2m70까지야 됐겠냐. 보통 사람보다 조금 커가지고 한 2m나 뭐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 사람이나 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진짜 이 아낙 자손들이 정말로 그 아주 거인족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으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들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오죽했겠냐. 메뚜기도 안 돼. 그 사람들 보기에는 빈대나 벼룩이나 목이나 팔이나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했다고 해서 밤새도록 대성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응? 우리가 애굽에 그냥 놔두지 뭐하러 니들이 모세와 아로나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그날 밤새도록 난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면서 그 원망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첫째, 너희들이 탐지한 날수대로 1위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거 맘만 먹으면 열흘이면 간다 그 말이에요. 천천히 가도 일주일 보름 지내고 20일이면 충분히 가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그 광야를 방황하니까 어쨌겠습니까? 간데 또 가고 저거 작년에 왔는데 또 그 자리 왔고 구름 기둥이 계속 있으면 이제 또 못 움직이죠. 그러면은 또 그거 뜨면은 또 가면은 재작년에 간 거 또 그곳에 가고 이 광야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왔어도 다시 제자리에 가는 그 불순종의 기간 방황하는 기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38년이에요. 이 38년이 지금 이 사람이 38년이 병석에 누워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실은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38년의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내 기쁨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괴로움도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 문제에 빠져 있고 내 입장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 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셔요. 보시고 통찰하셔요. 내가 얼마나 병이 깊었는가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요. 정말로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봤을 때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이 얼마나 말도 안 된 질문입니까? 아니, 그 병든 사람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8년 동안을 병이 들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죽을 병입니까? 죽으려면 진작 죽었어요. 38년이나 같은 병이 아픈 채로 38년 간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암으로 38년 간 사람 봤어요. 낫고 나서 38년 살지. 38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이 사람한테 있어서 전 인생이요. 아마 철들고 시작해서 자기 인생 전부가 이 38년이었을 것입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이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이려니 이 어쩔 수 없는 내 삶이려니 하면서 살아있는 그 사람한테 저 깊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말 내가 낫고 싶은가? 그거 한번 예수님이 탁 던져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 인생을 막 진짜 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딪혀야 되는 많은 현실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야 라고 혹시는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여기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정말 이런 아픔에서 이런 고통에서 이런 상처에서 정말로 내가 낫고 싶은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여.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첫째, 물이 동하네. 아마 이 사람 38년 동안 몇 번 물 동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자기는 지금 여기서 빨리 1등으로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말로 발 빠른 사람이 자기를 들쳐업고 막 달려가서 물에다 넣어주면 내가 진즉 나았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죠.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뭉기적거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사정 안 봐주고 더 먼저 달려가갖고 그 사람들이 먼저 1차 해버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나는 이유가 합당하고 너무나도 나는 마땅하고 합당한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1등으로 못 가잖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달려버리니까 나는 못 가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어려움 때문이야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보낸 38년 그 속에서 뭉구적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있는 그 38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악 속에서 생겨지는 우리 인생에 당한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혈기 마른 자, 소경, 절뚝발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경은 안 보이니까 못 살고,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갈 수가 없어서 걸음 걸을 수 없으니 못 살고,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금 어딘가 한 군데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안 보이니까 소경인 채로 살고, 어떤 부분은 아주 씩씩하게 내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고 맨날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리 아프고 그런 어떤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중풍병자처럼 내 몸을 들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군가가 들어줘야만이 간신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이런 중한 중병 같은 상황이 내 심령과 내 환경을 지배하고 있진 않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치유의 주체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 이 사람은, 아이고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저 사람이 내 손을 부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고 산다고요 하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딱 보면은, 아, 너는 아직 멀었구나. 뭐라고 간단한 대답 한마디 있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예, 낳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말이 길잖아요. 나 도와준 사람 없어요. 내가 가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요. 내 형편이 어쩔 수 없다고요.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나요?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너 아직 고생 덜 했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갈 길이 머네 하고 예수님이 패스하고 가버리냐?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준비됐냐고요. 구원받을 준비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전혀 구원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치유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못 일어나요. 나 못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셔요. 다리에 힘이 생겨. 그러면서요,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 간증했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왔던 신미숙 사모 알지요? 그 작은 아들이,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 이제 저 우리 시언니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그 예의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못 걸어. 그래가지고는 큰애도 지금 문제가 많은 애였는데, 이건 작은 애, 아들 둘이가 다 지금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 큰애는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엄마를 안 떨어져. 작은애는 걸음을 못 걸으니까 엄마를 안 떨어져. 기어와갖고 뭉구적거려. 그런데 그 부모라 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 그래도 좀 커지면서 애들이 정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4살인가 먹은 애를, 둘째 애가 4살짜리가 어부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고 큰애는 엄마 못 떨어지니까 자꾸 슈퍼를 갔대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 둘이가, 야, 업기에는 저 애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이사 업었든지 냅둬. 남의 자식 저보고 업으락 안 하는데, 저 아줌마가 업기에는 제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맞아. 근데 저 손잡고 가는 애도 저도 좀, 쟤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소리가 이 사람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골랐던 감자랑 뭐랑 그거 식료품 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은 맨날 밖으로만 돌아. 아들 둘이가 이렇게 생겼으니 집에 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밖으로만 돌아. 술 먹고 아주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날 이제 집에를 가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좀 나아지겠거니 그랬더니, 남의 눈에도 얘들 둘 다 이상하게 보이네요. 하나님, 하나는 걸음을 못 걷고 그 이유가요,
엄마 이 뱃속에 있을 때 애가 여러분 그 자궁에 있는 애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새우 구부리듯이. 근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너무 점잖아가지고 딱 책상다리를 하고 있는 애가 있다네요. 걔네들이 나오면은 그때 이 무릎 뒤에 오금쟁이 있죠. 그쪽에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펴져야 걸음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버려갖고 애가 못 걸어요. 그렇게 태어난 애예요, 얘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이 그때 17층인가 됐는데 베란다에 딱 놔두고 그 난간에 애들 둘 양쪽에 딱 끼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얘네들 둘이나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얘네들 이제 의자까지 딱 놓고 이제 난간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몸 확 한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죄는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환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서 창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하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비할 수가 있으랴. 저 예수님의 고통이니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베란다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 애들이 무슨 죄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정말로 이 마음속에 강물 같은 기쁨과 평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애들을 둘이를 막 이렇게 막 둘러 안으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막 찬양을 엄청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갔죠. 그랬더니 그 큰아이는 하룻밤에 이 저 엄마하고 이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17번, 20번 그렇게 잠을 깨는 애래요.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그 뒷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벌써 이제 수상하지요.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자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참 은혜 받았다. 너 오너라. 너 꼭 와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서 그 이제 교회를 갔더니 딱 앞에 이렇게 부흥회 이제 그 주제가 써 있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 걸어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나 걸어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면서부터 걸음을 못 건 이 무릎 뒤에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걸음을 못 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합니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기는 지금 이 애들 둘을 데리고 우리 같으면 저 유아실 큰 교회니까 그 유아실에서 앞에까지 나오려면 꽤 거리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이것은 우리 아들이다 싶어가지고 막 정말로 뭐 미친년 뭐 하듯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것은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고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그 애를 내려놨어요. 근데 얘는 지금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애는. 큰아이는 막 질질 끊고 작은아는 자는 애를 안고 목사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목사님이 애를 데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수가 10분 했겠습니까? 5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데 그 뭐 많이 했어야 한 1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이는 잠든 채로 왔어요. 그런데 그 뒷날 아침에 자기가 아침에 또 밥을 하려고 막 저 주방 싱크대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큰애는 역시 여전히 자기 옆에 와서 있고 자기는 이제 둘째에도 있으려니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엄마 베란다에 매미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응 매미? 그러고는 돌아봤더니 애가 딱 서갖고 매미를 잡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서본 거예요. 4살인데 매미를 딱 잡아. 현재 지금 저 곽권사님은 다 알아요. 저 남서울 산봉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매미를 딱 잡고 너무 놀랬는데 자기가 아이고 너 일어섰네 그렇게 하면 애가 팍 주저앉아 버릴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개야 그 매미 엄마한테 갖고 와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항상 걸었던 것처럼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갖고 매미를 엄마한테 딱 갖다 주더래요. 그때부터 걔가 일어나 걸어 다닌 거예요. 그때 우리 유년부 애로 왔었어요. 걔가
그래서 내가 걔가 저기서 오면 세상에 식시간이 걸어가는 애를 내가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세상에 제가 그랬다니 하면서 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그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중에 그 지금은 선교사가 됐죠.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다리 한쪽은 가늘었대요. 다리 한쪽이 한 다리는 가늘고 한 다리는 굵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는 1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가는 다리가 이 다리하고 똑같은 굵기가 되더랍니다. 그것 이제 잠재워갖고 왔는데 그 뒷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뭔가 모를 뜨거운 힘이 지금 이 다리에 솟구쳤을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일으켜 세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는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일어나라 하는 그 대목에 일어나세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지금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 주님이 두 번째 하는 명령이 뭡니까? 자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이 자리는 이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이에요. 10살에 이 사람이 병들었다고 칩시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100세 시대도 아닐 때니까 자기 전 인생을 이 자리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누웠다가 자리에서 앉았다가 다리에서 뒹굴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 전부라니까요. 이 자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과거로 회귀하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네가 38년 동안 병들어 살았던 그때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는 그거 털어버려. 아이고 그래도 혹시 제발 하면 다시 와야 되니까 여기다 자리 맞춰놓고 와야 되지 않을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한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거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한두 걸음 걷고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요. 우리가요 어디 치유 집회라든가 그런 상담 집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치유받지요. 그러면서 나는 다 치유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 지내고 나면 또 제자리 가 있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냐? 계속해서 그 능력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계속해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어쩌겠어요? 다시 끄집어 내려갖고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기를 원하겠죠. 물론 그럴 때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 자리에 가서 또 주저앉는 것 꿈도 꾸지 말고 그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네가 뭉구적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갖다 버려버려. 그리고 너는 내 치유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아니 저것이 안식일에 하필 그때가 또 안식일이네. 안식일에 들어서는 안 될 무게예요. 지금 이 자리가 뭐 꽤 무게가 나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네. 그러니까 왜 너 안식일을 어기냐? 왜 너 율법 안 지키냐 하고 이 사람을 따지죠. 너 왜 걸어가냐? 나를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그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가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전 인생을 38년 동안 온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전 인생을 이렇게 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이 세상에 낫고 걸어가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와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일어나게 하셨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는 그냥 옆 사람한테 이 사람 알지요? 이 사람 알지요?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못 일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뭔만 지금 갖고 따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조항.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돼.
그것 갖고 너 왜 그건 몇 킬로 넘어? 예를 들어 3킬로라고 칩시다. 너 그거 3킬로 넘네? 5킬로짜리네? 근데 너 왜 무거운 거 들었어? 그럼 너 안식일 어긴 거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주님과의 날마다 삶 속에서 교제 없는 인생은요, 다 오래되니까. 여러분,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저는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묵은 닭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시스템 다 알아. 몇십 년 동안 교회에 살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러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시간들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내 중심에, 내 자아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그것들로 똘똘똘똘 뭉쳐지다 보니까 참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문제 많으신 분들이 생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그 새 생명을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하고 너 무거운 것 들었네? 너 안식을 어겼네?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 종교의 껍질로 우리가 살지 맙시다. 행여라도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구나 하면서 얼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봐야 무엇이 묻었는지 알지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날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캐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를 계속 연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요. 굳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아마 본인은 뭐 때문이었다는 거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네가 나음을 받았지 그러면은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죄 문제하고 이 치유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셔요. 죄 때문에 치유를 받아놓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매우 안타깝게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한테 막 힐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 때문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식이 깨지는 것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했어요. 손 하나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7일에는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7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안식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한테 따지니까, 안식일을 왜 어기냐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뭔 일을 하셔요? 천지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뭔 일 하십니까? 안식이 깨져버린, 죄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누구와 왔습니까?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고 우리에게 깨어져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깨졌습니까? 안식이 깨졌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원망스럽습니까? 정말로 내 환경이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화나고 전 모세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깨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저는 이 복음서 볼 때 이 안식일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아 이럴 때는 좀 안식일에 피하고 안식일은 하지 말고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그날만 있겠냐고,
그 다음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루는 좀 참았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 고쳐줘도 될 걸. 뻔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난리칠 걸 알면서 뭐라고 예수님 안식일에 고쳤을까.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안식이 깨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봐라.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봐라. 그것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후반절에 넘어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을 세 번이나 하셔요. 2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뭐 하려고 이 사람 치료하셨습니까? 물론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치료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주님이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 이 사람 38년 동안 죽은 자 같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으로 팍 파고 들어올 때요. 그때 내가 완전히 내 묵은 땅이 기경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앞,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역사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주무르는 때,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누가 있어야 은혜의 집입니까? 먼저 누가 나 달리고 나 업고 뛰어가서 은혜의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 양보해줘서 내가 1등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은혜의 집이 아니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내 병이 깊은 줄 아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자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지금 얽혀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한테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명은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결단코 생명으로 솟아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 과연 네가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냐, 죄를 따라가냐 아니면 말씀 따라서 생명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38년 된 병자처럼 그러려니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씀이 자꾸 내 귓전을 스쳐가는 말씀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보내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뭐 주중에 화수목금 그렇게 왔었잖아요. 그렇게 못 오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1대1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38년 된 병자같이 고질적으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는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나에게 38년 된 이 병자처럼 하나님 고질적으로 붙어있는, 그리고 응당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되찾아야 되지만은 아버지여, 영혼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쳐내는 역사,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죄를 쳐내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치유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